둥글둥글 둥글둥글 먹방 패밀리. 그 동생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커피 사가지고 가려고 여기 스타벅스 왔고 카톡으로. 네, 따뜻한 라떼 두 잔이요. 따뜻한 라떼 사이즈 어떻게 할까요? 그란데 사이즈. 두 잔당 그란데로 할까요? 네네.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아무리 영어 울렁증이라지만 그란데 사이즈 저기에 저렇게 한국말로도 적혀져 있는데 그란데 얼버무릴 일이에요? 정말 좋냐 좋냐. 덜덜덜덜덜덜 절대 도와드릴게요. 네. 매그놀리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가능한 어떤 쿠폰이세요? 하나 더 있어요. 사용 가능하신데 네.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갑시다. 바이바이. 캠핑장에서 만나요. 뿅. 뒤집어졌습니다. 네. 아, 입구 같아. 네, 입구가 여기. 왜, 왜 이걸 깔아? 이걸 깔아야 밑에 냉기가 안 올라오지. 땅에 꽂아 돌려. 더 쑥 눌러야 됩니다. 아, 여기 이거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배고프다. 뭐든 먹자, 얼른. 꽃을 피우자, 지우야, 우리. 이모가 야, 먼저 출근 자켓 입고 나와? 어, 이모가 먼저 맥주를 마셔야 할 것 같아. 그거까지 빼버려. 이모 마음이 급해. 에이셔스 푸드. 다 있는데. 뭐라고? 애들은 의자에 앉아 있다. 흔적 사 있는데. 야! 오! 이걸 밟고 가. 야,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길을 봐. 아, 마이 맥주. 내 사이다 좀 갖다 주라. 너 지금 몇 살이야? 너 나 씻겨 먹니? 어린 거 씨? 우리 마시라는 거야? 오케이. 한 잔 갑시다. 한 잔 갑니까? 저 좀 기다려줬어. 나 진짜 한 잔 마셔볼까? 너 진짜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난 죽어. 누구한테? 엄마한테. 그렇지. 이제 풀밭에 이렇게 입에 풀 하나 넣어놓고 이러고 있었어. 야, 풀 여기 있다. 풀 지혜야. 나 이렇게 미친 줄 몰랐잖아. 야, 근데 너 그때 근데 뉴질랜드 친구들 미쳤다고 안 했어요? 이형은 친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나 못 살아. 야, 친구 있었어. 야, 근데 너 그때가 몇 살 때야? 어, 너 풀 먹었어? 저 뒤에 다 있잖아요. 아, 녹색 통. 님이, 야, 일어나. 일어나기가 니가 더 쉽지. 원래 형제 자매는 싸우는 거 있지 않나? 아니, 거기 안에 녹색, 완전 찐 녹색, 찐 녹색. 아, 진짜 맛있겠네. 죽가락? 죽가락 누구야? 야, 죽가락 필요하려고. 까마까 죽가락? 아무 말 띠잔치네. 쥬아. 네? 뭐야? 이걸로 굴땡이 집어먹으라고요? 아, 뭐? 그럼 내가 회를 이걸로 먹으라. 여러분, 저는 회를 이걸로. 이거 어디다가 찍어요? 이거 여기요. 아, 이거 뭔지도 몰라. 와사비, 와사비도 두 개 있어요. 어, 고마워요. 우리 조카 이로는 회를 좋아하고요. 우리 네, 이호는 마요네즈를 또 못 먹어요. 못 먹을 수도 있어. 섞어. 그냥 섞어. 진짜 비빔밥. 비빔밥처럼 뭐 만들어 버리면 어떡해? 너 옛날에 민이 이에 지퍼 낄 때가 제일 웃겼어.
아, 형 일기에 창민이가 이에 지퍼가 꼈다. 일기에. 나는 놀랐다. 아빠가 빼줬다. 진실됐잖아요. 그렇고. 짠. 자, 우리 꼬맹이들 짠. 오늘 짠 짠. 야, 너의 사춘기가 기대돼. 나는 어떤 여자를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잔디에 누워서 발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엄마한테 네. 등짝을 맞으면서 하면서. 나는 사춘기가 사춘기는 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중2병은 심할 것 같아. 그게 사춘기 아니야? 그게 달라 미세하게. 뭐가 달라? 중2병은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느낌이고 사춘기는 이제 막 거부감이 드는 거야 다. 야, 얘 설명이 되게 맞는 것 같아. 대박인데? 천재인데? 11살. 그리고 왜 안 되는 거지? 쓰리 한번 오늘 이모가 오늘 엄마 돼서 우리 엄마 돼서 저 이분 돼서 아, 엄마 니 꼴 똥손이야? 나 인정. 아빠는 누구한테 건물해? 꼬모. 아, 그럼 발머리한테 갔네. 이거 엄청 지우야 막 오른다 이제. 아, 진짜? 엄마 아빠 TV 볼 때 나와. 아, 맞아.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일반 TV 광고야 나와. 넷플릭스는 아예 광고가 없고 유튜브는 우리 이거 막걸리 아니야? 막걸리 마실 거잖아요. 자, 여기 잡아주세요. 이거 박 아니야? 박아지. 미나 꿀 줘볼까? 잘 되지 미나. 와, 신기해. 먹어보고 싶었는 창미. 어, 먹어봐. 이모가 줄게. 한번 먹어봐야지. 근데 씹다가 이 벌껍데기 뱉어. 알았지? 왜? 뭐야? 딱딱해서 안 삼켜질 거야. 먹어도 돼. 맛있어? 맛있어? 계속 퍼 먹어보라. 형 집어, 형이 집어. 꿀. 아, 밑에 다 녹아서 그래. 너도 저 이렇게. 조금만 더 먹어봐. 조금. 거기 밑에다가 그 뭐 하나 꽂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충분한 것 같아. 좀 진짜 완전 따뜻하네. 나는 포크네. 괜찮아. 이거 어떻게 또 먹지? 아니, 뚫을 수 있어, 지우야. 그 미나 보여? 너? 지우도 보여? 꿀 먹는 애들과 술 먹는 이모. 엄마도 술 먹잖아. 아, 말해 뭐해. 술의 아이콘이지. 니네 엄마 술꾼이구만 지금. 거의 너희가 먹었단 거 일르기만 한 것도. 하나 줘? 네. 뒤를 뒤통수를 쳐줘야지. 버리고 이렇게. 아, 그지. 야, 이건 뭐야? 이거 밑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쳐줘 푹푹 나오지. 아니 그러면 안 때려봤네. 뒤통수를 팍 쳐야 앞으로 푹 나오지. 안 때려봤다, 그지? 애를 안 때려봤네. 아유. 엄마였으면 확실하게 떨쳐줬을 텐데. 지금 몇 대 차야? 맞아. 이까지 떨어졌어. 아, 그랬으면 진짜 웃겼겠다. 지금 연구됐겠네. 엄마는 학교 못 가. 창피해. 아빠가 고쳐줄 수 있어? 임플란트 해야 돼, 어린 나이. 그렇나. 아파트 가서 받아. 나누카 언니 먹듯이. 하루에 한 숟가락 이렇게 밥 주걱으로. 밥 주걱이면. 뭐 인데이로. 아이엠이 계속 꽃줄이 여기다 빡빡 묻힌다. 창문에 졸려? 뻑 소리가 졸리면 안 된디. 이건 아침에 잠을 잘 못 잤고. 왜? 왜 못 잤어? 학교 가야 돼서. 뭐야? 잤어야 됐는데. 어제 일찍 잤잖아. 응, 그래도 쪼여 다시. 다 쪼였어. 그랬다.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무서워 보이네. 자, 셀카 각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좀 이렇게 내려봐, 미나. 그리고 눈을 위로 치켜다봐. 볼을. 잘 안 돼. 아니,
아니 일단 안경은 벗고 자 다시 안경을 벗고 안녕. 눈을 일단 밑으로 내려 얼굴 네. 턱을 내려 네. 눈을 위에 찍혔다 옆으로 45도 이렇게 살짝 45도 웃어 아니 그렇게 웃지 말고 아니 이 턱살 때문에 안 되잖아 아니 고개를 좀 빼봐 목을 빼고 눈 고개를 약간 45도 내려 이거를 고개를 약간 기웃 눈을 떼어 크게 떠 크게 떠 크게 안 된다니까 웃어 보정이 보이게 옆으로 보정이 보이게 이렇게 귀여운 척 웃어 옆으로 45도 됐어 너무 무서워. 형 잘 안 되지. 일단 눈이 커야 될 취미야. 눈이 커야 돼. 너무 눈이 너무 작아. 눈 더 커. 눈 더 키워봐. 눈 좀 키워봐. 여기 목에. 모자를. 아 내 목 여기 잠갔어. 엄마가 이거 어디를 잠갔어? 누가 묶어? 뭔가 이상한데 모양이 왜 잡을 수가? 이 눈이 다 보여야 돼. 아니 얼굴이 너무 아, 됐어. 얼굴 눈을 키워 더 커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눈을 아니야 이거 말고 눈 꺼봐 5시 됐을까요? 5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5시 된 것 같아 5시 반 오 5시 반? 응 우리 안에 이게 엄청 쌓여있어 쌓여있는 거야? 많이 못 마법의 두껍지 아 마법의 두껍지 모습이 아닌데 시작을 만들어 그게 아니었다 응 여긴 진짜 따뜻해 그치? 그래서 망쳐놨어 근데 저희 뭐 전골 먹을 거 아니죠? 지금 아니 빨리 드실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아는데 그래도 좀 스탑해봐요 여기서 멈추실 거죠? 지우야 이거 양 좀 봐 지금 그렇지 됐나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다 자 엄마를 보면서 하자 카메라 봐도 돼 하나 둘 셋 저희는 둥글둥글 먹방 패밀리입니다 둥글둥글 먹방 패밀리 어색어색 열매 먹었어요 미나 먹어 이제 우리 먹자 먹게? 미나 담가서 먹어도 돼 이거 가운데 거 나이크 머리카락 너 이거 오, I'm so sorry 이거 지우는 수 태워버리면은 제가 되겠지? 어? 네 한참 전 훌륭하세요 나 올해 그 찢긴다 그럼 찢어 찢지 빨리 들고 먹어봐야지 이모처럼 한 다섯 개 먹으면 괜찮은 거야 저는 모자를 벗겠어요 안 벗겠어 짜잔 한가요? 이모처럼 해야 돼 뭐야 맛있지? 좀 질기다 그치? 이게가 좀 질기고 고기는 많이 안 질겨 그래? 왜 질기지? 조금 어두워졌다 엄마 드디어 조금 어두워졌어 그러네 알아 아직 조금 끝이 수세에 넣어버립시다 구워 안 놓쳤잖아 그냥 먹자 아, 그래 우리가 씻고 있잖아요 이제 라면 먹을 때 그냥 호록 하고 삼켰잖아 그래서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너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원래 면은 안 씹는 거를 무슨 뭐 씹어 호루라고 없어졌어 입안에서 엄마 오늘 말 손님이 말 필 것 같아 나 쉬는 동안 너무 드시는 거 아니죠? 맞춰서 내가 다 먹었어 지금 그러니까 저 조이가 지금 세 파일로 그 들어왔네 고기도 금방 먹는다고 내가 다섯 개씩 먹어서 막 이러는지 나 소세지 먹어야 되잖아
소시지 탔다. 너랑인데. 양심상 연장 안 하시는 듯? 아니 그렇게 지금 숫자리 너무 많은데 굳이 그 운동을 연장을 해서 해야 되냐고. 뭘 연장을 했어? 특히 이걸 하는 거야. 침대 이거는 침대야. 고기가 씻기 편해. 점점 많이 밝아졌어. 소시지 되게 많아. 지우야 너도 소시지 그렇게 구워 먹을래? 불에다가 콜라 가지고. 이거 갖다 올게. 그게 넣으면 돼? 그거는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써 있었어. 그걸 그렇게 통째로 넣으래. 이렇게? 응. 그럼 불에 비닐이 없어질 거예요. 오, 여기 색이 나. 색깔. 오, 색깔. 오, 청록색. 오, 안에 나무가 들어있네. 근데 갑자기 또 빨간색이에요. 딴 나무에서 불이 약간 없어지니까 이제 보인다. 확 보인다 이제 갑자기. 피는 것보다 저기 저렇게 멀리 보이니까 오늘 되게 여행 와서 바닷가에 있는 그냥 식당 온 것 같은 맞아, 느낌이야.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바다 식 땅땅땅. 저 귀여운 친구 또 있네. 내가 지금 여기가 또 뜻이야. 근데 이모 저거에다가 굽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써 있었어? 응. 봉지. 아. 그래. 그럼 이따 하는 걸로? 레인보우 파이어에 음식을 조리하지 마세요. A few moments later. 처럼 이러고 제 있어. 소세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오 조명 기사들 훌륭해. 빛 좋았어 방금. 굿. 그러다 타니까 또 잘 봐야 돼. 네 선생님. 오, 얼마예요? 3,000원. 3,000원? 어 선생님 3,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요? 1,000원. 1,000원이요? 어? 장사 되겠어요? 그 집에 가서 탔네요. 저런 받겠어요 그거? 타서 안 먹어요. 아니야 차만 말죠. 버려요. 소리야 내가 먹어. 저 사람은 왜 어디 가서 저 장사 안 해주시? 어 조금 보여주세요. 조금 탔지만 조금 탔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지. 그래요? 좀 완벽해. 어 한번 우리 그럼 맛을 봐봅시다 다 같이. 뜨겁나요 많이? 아니요. 안 뜨겁죠. 다 익었는지 우리 사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저희 좀 보시죠. 느낌이 같다. 국어 인정. 사장님 아이디어 엄청 좋았어요 지금. 그냥 먹을 때보다 국물이 훨씬 맛있어. 제 옷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It's so delicious. 봐봐. 일단 바꿨나요? 팡 하면은 불씨가 이렇게 튀기면서 불이 확 붙는 거야. 야, 너 심심하지? 저거 초록색 가방. 근데 내 건 어디 갔지? 너 놨어. 맨날 그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똥중아쩌 똥중아쩌 아 아 아 이거 똥중아쩌 똥중아쩌 아 아 아, 맞다 똥중아쩌 똥중아쩌 아 아 이거잖아. 맞아 웃어야지. 엄청 잘하네. 똥중아쩌 똥중아쩌 아 아 똥중아쩌 똥중아쩌 아 아 똥중아쩌 똥중아쩌 아 아 찍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추르셔야 돼. 암장을 찾아야 돼서. 나 호랑나비 들었어. 호랑나 맛있더라고. 부합장을 듣고 나서. 아야 일단 짧게 가는 성냥. 프로그램이 좀 많이 짧게 가. 여러분. 제부가 이제 동생이랑 애들을 데리고 갔고 애들은 내일 학교를 가야 되니까 또 갔습니다 집으로. 7월에 이제 떠나는 게 확정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 같이 있는 시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는 여기 야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밤에 예뻐. 오늘 캠핑 오면 거의 추리닝만 입다가 아,
이게 지퍼 있는 옷을 입었더니 음식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엄청 슬펐다고요. 어, 말어. 지금 먹어야지. 이제 좀 휴식을 취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밥 빨리 먹고 또 조카들 보러 갈 거예요. 한 명은 학교 가고 한 명은 원격. 진짜 매일매일 보고 싶은 마음인데 각자 그 일정들도 있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지.